올해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한 달 먼저 실시되는 선거가 있습니다. 부산 경제계 수장을 뽑는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인데요. 현재로서는 현 장인화 회장이 또 한 번 추대를 받아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두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변수가 불거져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제25대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 선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4대 현 장인화 회장은 오는 3월 18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 앞서 지난주 열렸던 부산 상위 회장단 오찬 모임에서 상위 부회장들과 감사 등 10여 명은 현 장인화 회장의 연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회장 선거로 인한 잡음이나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참석자들은 박수와 함께 추대 의사를 밝혔고 장 회장도 이 자리에서 화답하면서 연임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이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올라와서 해결하고 참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추대를 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회장단에서 박수로서 추대를 했습니다. 장 회장 외에 부산 상위 회장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출마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인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부산 상위의 화합을 위해 선거보다는 추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3년 전 제24대 부산 상위회장 선거에서 박빙의 선거가 벌어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빚어지고 상위 직원들이 면직되는 등 경선 후유증이 심각했었습니다. 여기에다 역대 부산 상위회장들 중 상당수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추대를 통해 재선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강병중 회장이 15대와 16대, 17대를 역임했고 신정택 회장이 19대와 20대를, 조성재 회장이 21대와 22대를 역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마감된 부산 상공회의소 신규 회원 접수에서 추가 신청이 거의 없었던 만큼 현재로서는 판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현 회장의 잔여 임기가 두 달가량 남아있는 만큼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천 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기업인들이 있고 현 상위 회장단의 운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임 회장을 선출하려면 당장 다음 달 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선거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부산 상위 회장 선거는 대의원 120명을 선출해 이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형태로 치러집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